자, 2015학년도 4월 학평, 예, 물리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 강의는 사실 2018년도 학평, 목평, 그 다음에 수능부터 선생님이 거꾸로, 역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때 필요한 이론들은 2018년도 혹은 2017년도에 모두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더 관연도 문제들은 빨리 푸는 방향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는 꼭 2018년도 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면에 점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경사면에 점 Q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B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는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V라는 속도로 속도가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B는 등가속도 운동했기 때문에 점점 빨라졌겠죠? 그래서 각각 L만큼 이동한 순간 만난다고 합니다. 자, B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B가 만나는 순간까지 A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만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같은 거리 이동했죠. 그리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평균 속도 얼마예요? 여기 A 쪽은 V죠. 그럼 여기 평균 속도도 얼마가 돼야 된다? V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B의 최종 속도가 얼마? EV가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 0과 EV의 평균이 V가 될 테니까요. 됐죠? 이렇게 빨리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B는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은 증가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B의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B는요, 처음에 0이었지만 나중에 EV라는 속도가 됐죠? 그래서 EV라는 속도가 더해졌어요. 근데 요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얼마만큼 시간 동안, 그래야지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은 얘가 L이라는 거리를 갔다가 V라는 속도로 갔어요. 그때 걸린 시간이 T거든요. 됐죠? 그럼 여기 T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T가 V, L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주면, 자, 가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L, 그 다음에 E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B의 가속도 크기는 요거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B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A의 B, 지금 B 같은 경우 A와 속도가 같아지려면 결과적으로 B의 속도가 얼마? 그렇죠. V가 될 때까지, 0에서 EV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V가 될 때까지 그때 속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처음 속도 0이었다가 가속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해놨어요. LEV 제곱입니다. 그게 얼마 몇초 동안 가속했던 결과적 속도가 V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 네모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나눠주면 EVL 요거 되겠죠. EVL. 그래서 정답은 EV분의 L.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역리언 디귿 모두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